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얼른 뉴스 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아, 역시 뭐 배터리랑 바이오 쪽에 그 어제 하락폭이 좀 컸잖아요. 이게 이제 공매도에 집중 공격이 타겟이 된 거죠? 비비 바이오 배터리가 그냥 날벼락을 맞았네. 아, 네? 날벼락을 맞았어요. 코스타 아닌데 사실은 이게 대부분이 별 영향 없을 거다라고 그랬잖아요. 뭐 큰 영향 없을 거라고 그랬죠. 네. 네. 큰 영향이든 별 영향이든 뭐 같은 얘기잖아. 근데 영향이 없지 않지. 아니, 종목별로는 아, 그래서 어제 사실 야, 그 나는 솔직히 이런 기대를 했거든. 이제 무난했으면 좋겠다. 왜? 투자자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야, 이게 애널리스트도 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냥 무난하게 그냥 조금 빠지더라도 그죠? 한 근데 이 종목별로는 막 그냥 급락을 해버리니까 에이. 이게 이제 공매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실제로 공매도도 중요하지만 공매도를 하면 지수가 빠지기 때문에 그 지수하고 연결되어 있는 종목을 그냥 또 매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도 아. 간단 말이에요. 이게.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야, 이거 공매도 할 수 있다? 이거 생각하면 매수가 안 들어오는 거지. 그죠? 물론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점이 있습니다만은 야, 어제 한 하루 종일 그런 생각 했는데, 이 누구를 위한 공매도인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어쨌든 뭐 자료를 보니까, 이 공매도 제한하기 전 그 개인들의 공매도 참여보다는 데일리 기준 한 두 배 정도 개인 공매도가 더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 봐야 사실은 개인 공매도는 얼마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네. 원래 1% 수준이었으니까 뭐 한 2% 정도 된 건데. 자, 어쨌든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공매도 물량이 총 2,066만 주가 쏟아졌고요. 금액으로는 8,299억 원입니다. 예전에 이제 공매도 제한이 풀린 날 이게 두 번이 있었는데 2008년 8월 5일 날에는 4,325억 원이 공매도 물량이 나왔고요. 2011년 11월 11일 1111이네. 3,808억 원이 나왔던 거에 비하면 두 배 정도가 는 거죠. 두 배 이상. 차트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어제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의 등락률을 한번 보십니다. 거래소 기준으로는 셀트리온이 710억 6.2% 빠졌고요. LG디스플레이 490억 나왔는데 얼마 안 빠졌습니다. 0.82% 빠졌고 신풍제약이 아마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인데 12.18% 빠지면서 291억이 나왔죠. LG화학이 278억 나왔고 마이너스 2.68. HMM이 5.74% 빠지고 231. 이게 탑5입니다. 거래소 네, 기준으로. 네. 당연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공매도 가능한 거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요 종목 한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네. CGN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역시 290억에 8% 빠졌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35억 나왔고 5.97, KMW, 현대바이오, 카카오게임즈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탑5만 여러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아마 체감하시는 거는 여러분 갖고 계시는 종목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가 상당히 영향을 받았고 네. 배터리 또 신재생에너지 대체로 보면 PR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공매도가 나왔습니다. 역시 공매도의 선봉장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7,539억 원 그러니까 공매도 물량의 90.8% 네. 네. 코스닥 시장에서 179억 원, 77.9%. 예. 예, 외국인. 그러니까 딱 기다리고 있었단 얘기지. 어제만을. 예. 시장만 해라. 네. 딱
막 대처하는 후서 빵 이게 한 거란 얘기죠. 그래서 대처를 이제 공매도 타겟이 된 것들을 분류를 해보면 역시 코로나 19 수혜주 위주로 냈다. 셀트리온이 가장 많았다는 말씀드렸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공이 다 많이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에서만 903억 원이 공매도가 나왔고 신풍제약 말씀드렸고요. 시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공매도 대상 코스피 200 지수만 놓고 보면 네. 이날 지수로 0.47% 하락해서 코스피 지수보다도 사실은 덜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공매도가 전혀 나오지 않은 종목들은 오히려 올라버렸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현대자동차 같은 것에 비교적 많이 올랐단 말이죠. 네. 오늘 같은 날. 그러니까 사실은 LG화학, 삼성 SDI 같은 공매도 종목들이 저 배터리라서 2% 빠지는 데 반해서 아까 말씀드렸지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이런 것들은 무풍지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수는 사실은 코스피보다도 코스피 전체보다도 코스피 200주가 덜 빠져버렸는데 네. 이게 이제 코스닥에 가면 전혀 얘기가 다르죠. 왜냐하면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주는 다 바이오로 돼 있으니까 네. 영향을 이제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과거의 두 번의 케이스에도 한 달 정도 좀 조정을 받은 기간이 있고 2011년도가 그랬죠. 그리고 2008년도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건데 글쎄 이제 공매도 금지 기간이 1년 2개월 정도로 길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주가가 어쨌든 사상 최고가 부근에 있는 것 그리고 성장주의 시대라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그 예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좀 조심스러운 전망도 있고 여전히 일시적일 것이다 이런 낙관론도 있는데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제도가 끝이 아니거든요. 사실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대해서 네. 이 부분적으로 개방을 한 거란 말이죠. 그죠? 아, 나중에 확대할 거죠. 수밖에 없는 아니 뭐 그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네. 한 거니까. 그래서 금융 당국에서도 네. 과연 이 공매도 제도가 뭐 공매도 제도는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안 해야 된다 이렇게 극단으로 하지 마시고 시장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모니터링해서 불법 적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 금융 시장과 우리 주 시장을 위해서 어떻게 이 공매도 제도를 앞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예, 공매도 필요하다는 분들도 있고 공매도 무용론도 있는데 어쨌든 어제 시장을 보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게 과연 누굴 위한 공매도냐 여전히 외국인들 이 공매도를 압도적으로 많이 쳤다는 네네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이상의 것을 시장은 요구하고 있고 투자자들 위해서도 당연히 그런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상황이 이러니까 뭐 코인 가신다는 분들 막을 수가 없네요. 예, 네, 코인 간다, 미국 간다 그런 얘기들이 많죠. 자,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수급난이 심각하다는 뭐 저희도 여러 번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예. 이게 자동차 가격 상승까지 불러올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요,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차트를 하나 보여주신 미국의 중고차 가격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자료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보시면 2021년 들어서 아주 크게 늘잖아요. 그죠? 2020년, 2019년 기준으로 보면 거의 더블 났어요. 중고차. 근데 이게 물론 이제 같은 중고차 가격이 이렇게 오른 건 아니죠. 네. 가격 지수니까 거래되는 중고차의 가격. 그러니까 얘는 비싼, 얘는 최근월, 근월이라고 하긴 그렇고 최근에 그 턴오버가 빠른 예, 자동차가 많이 거래됐다면 뭐 1, 2년 된 차들 예, 그게 이제 되는. 반영이 된대. 이게 가만히 보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너무 오래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 신차 나올 때까지. 신차 나올 때. 예. 그리고 이제 그냥 그 살려고 해도 반도체 뭐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급한 사람들은 이제 중고차를 사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래도 지금 신차를 사가지고 새로운 차를 사가지고 몇 년 후에 중고차 가격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게 내연기관 차라면 말이죠. 아, 아찔하죠. 예, 그래서 아찔하죠. 그래서 예, 그래서 아마 예, 중고차로 좀 때우다가 전기차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 JD 파워라고 유명하죠. 네. 미국의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미국의 올 1분기 평균 자동차 가격이 $37,200로 1년 전보다 8.4%가 올랐습니다. 이거는 신차, 중고차 합쳐서 이렇게 거래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 장비 일부를 제거한 이게 워낙에 이제 이 수급상 문제를 일으키니까 마이너스 옵션 신차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옵션. 네. 예, 플러스 옵션이 아니라 마이너스. 요거 빼고라도 살래요. 예, 실제로 이런 것들의 수요가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거예요. 예, 그 한국의 이제 기아, 저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도 이 마이너스 옵션을 해서 출고를 앞당겨주는 걸 하는데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도 일부 선택하지 않으면 출고가 좀 당겨진다 그러고요. K도 이제 기아도 K 8이라고 마이너스 옵션을 신차 적용 중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수급이 타이트한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어제도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이 많이 빠지는 장세에서 굉장히 굳건하게 버텼잖아요. 그런데 현대차와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3사와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예요. 어제 발표된 걸 보니까 현대차, 기아, 한국 GM, 르노, 삼성 쌍용차에 따르면 5개 완성차 업체가 지난달 국내외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76%가 증가한 63만 대 이상을 팔았거든요. 네. 근데 내수 판매는 기본적으로 6.6%가 줄어서 13만 대고 해외 판매가 134%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브랜드를 보면 기가 찹니다. 현대차가 106%가 늘었고요. 네. 106%입니다. 기아차가 78%가 늘었는데 한국 GM 마이너스 25. 르노 삼성 마이너스 24, 쌍용차 마이너스 36이에요. 예. 아, 같은 자동차 메이커인데 이렇게 양극화가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현대차 그룹의 주가가 오랜만에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코로나19의 기저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동차 수급상의 어떤 물산이나 아산공장 일부 세우고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도 자동차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 그게 추세가 되고 있고 또 비교적 RB라든지 이런 고급 차량의 고가 차량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현대차에 대해서 좀 다시 좀 보자. 이런 분위기가 어제 시장에 반영이 됐네요. 네. 자,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까지 얼른 전해 드리도록 하죠. 조선 그러니까 배 가격에 뭐 운임도 올라가면서 지금 조선주가 뭐 아주 초강세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조선 수주가 많다는 뉴스는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논란이 많았죠. 이거 저가 수주다. 도쿠가 비었기 때문에 그냥 채우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조선주가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수주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최근 들어서 많이 움직이죠. 그런데 이제 그 배경이 되는 게 글로벌 조선가도 오르고 있고 운임 지수가 크게 오른다는 거예요. 네네. 예를 들면 컨테이너 쪽에 가장 많이 쓰는 운임지수가 상하이발 컨테이너 운임지수거든요. 이게 2979입니다.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전주 대비해서 146포인트가 늘었는데 지난 2009년 관측 이후에 최고치인 거예요. 10몇 년 만에 최고치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뭐 BDI 지수라고 발틱 드라이 인덱스 이거 높아진 거는 벌써 이미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것만 하더라도 2010년 6월 이후 가장 높으니까 컨테이너 발저 뭡니까 벌크선 전부 다 10년 만에 최고치를 치고 있다. 네. 당연히 그러면 배가 모자란다는 얘기잖아요. 배를 수주 발주를 해야 될 이유가 있고 그러면 이 배를 빨리 받아야만 어떻게 보면 이 그 저가에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운임지수가 올라가면 배값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수주가 몰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이 이제 그런 시기로 접어들었다라는 게 조선업 애널리스트들의 공통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올해 실적 컨센서스에 대해서는 조금 엇갈립니다. 예를 들면 여전히 그 싼 수주를 갖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주만큼 올해 실적에 대해서는 장밋빛은 아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61% 감소할 전망이다. 올해는요. 근데 내년에는 내년과 내후년에는 147% 88% 증가한다. 이런 게 이제 지금 현재 조선업황의 아주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만들어서 나가는 것들은 돈을 못 버는 거고 앞으로
이제 나가는 것, 지금 현재 수주하는 것들은 영업이익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런 네. 겁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중에 가장 좋은 거는 한국 조선해양인데 증가율로 가장 높은데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 증가율이 무려 290.6%, 내년에 49%, 내후년에 61% 증가할 것이다라는 네. 게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니까 한번 지켜보시는데 어제도 비교적 잘 버텼죠. 네, 조선 네. 주들이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아마 업종으로는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낸 그런 업종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중공업 한 달간 주가 추이를 보시면 한진중공업이 한 24%, 대우조선해양이 한 17%, 현대미포가 34%, 한국조선해양이 19%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는데 좀 부담스럽겠습니다만 네. 조선 업황에 대해서는 한번 좀 긴 추세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렇게 뉴스삼 조선주 관련된 뉴스까지 세 개 전해드렸고요. 그러면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우리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